joy. Everyone singing with cheer. Say bye to horrible worries. Raise your voice and let it go away. Hooray! Good morning. 알아맞혀. 친구랑 통화하고 있어. 영통. 이제 남았던 밥을 약간 죽처럼 좀 계란 넣고 끓이고 어저께 샀던 연어랑 팽이버섯을 좀 구워서 먹을까 해요. 일단은 시어공부 갖고 온 거를 좀 넣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모짱들도 아라마쇼입니다. 오늘은 여기 뭐가 있네? 뭐지? 어제 말했을처럼 이름은 리프, 아빠 리프인데 얘가 지었을 이유는 내 여기 노란색 있잖아? 얘도 노란색 있잖아? 하면 안 보여요. 바이바이. 되게 이른 시간이긴 한데요. 8시? 근데 상쾌해요. 그 공기가. 모닝 커피를 마실까 합니다. 여기 빵이 맛있다 해서 일단 와봤어요. 저는 스콘이랑 빵이랑. 와. 도넛도 맛있겠다. Just one of them. Just 코코넛 바닐라래. 진짜 대박 맛있겠다. Disappointed. One of them is banana. 뭘 또? 냠냠. 아, 핫초코 나왔다. 잠깐만 바꿀게. 프로토까지 안 날아서 괜찮은데. 와,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벌써 3일? 우와, 빨라, 빨라. 아, 보러 왔습니다. 드디어. 와. 스팀 클럽이에요. 이게 정 시각마다 뿜뿜한데요. 그래서 9시까지 좀 기다려볼까 하고요. 8시 59분입니다. 9시. 우와, 아차가, 아차가. 가서 워터프론트 역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상 택시인가 수상 버스인가 아무튼 그거 타고 건너편 쪽 노스밴쿠버 쪽으로 올라갈까 합니다. 어머, 여긴 또 뭐야? 우와, 선물의 가게인가 보다. 잠깐 볼까 그러면? 그래. 바로 입구에서부터
너무 예쁜 옷이 있잖아. 날씨도 추운데 이쁘지? 노스웨스트예요. 너무 재밌다. 아, 유리컵이구나. 너무 이쁘다. 아, 이건 뭐야? 왜? 예쁘다. 아가 이거 봐. 와, 난도 찾았어. 귀엽다, 그것도. 스노우볼이네. 이쁘다. 위에 하나씩 걸치고 나왔어요. 짜잔. 짜잔. 재밌다. 여기가 워터 프론트 스테이션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타는 것 같은데? 이거야? Okay. And then you go all the way. You keep following that blue sign that says sea bus. 와, 이쪽은 철도 이렇게 다니는 길이고요. 저쪽에는 항구는 아니지만 아무튼 큰 여객선이 잠깐. 되게 평일이고 아침 이 시간이라서 그렇게 붐비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밝아. 여기 앉을까? 맑은 하늘을 본 것 같아요. 드디어. 드디어 해가 뜹니다. 와, 너무 따뜻해. 따뜻하고 좋다. 그치? 꽃 너무 이쁘다. 캐나다 꽃은 조금 틀리다. 그치? 꽃 이런 거는 좀 특이하다. 색깔이. 너무 이쁘네. 과자집이다. 과자집이다. 과자집. 캔디야? 사탕? 네, 사탕 코코. 초콜릿보다. 이것도 캔디래요. 와, 엄청나게 크다. 오 마이 그네시. 이거 사줘. 에? 야, 너무 크다. 이 캐나다 전통의 그 정승 있었잖아, 공항에? 그거 만들어 놓은 거. 날씨가 좋아도 너무 좋아요. 돗자리도 안 갖고 왔죠. 선글라스도 안 가져왔죠. 제일 중요한 건 덥죠. 이거 제주도의 도라루방이잖아. 도라루방 저기 있었죠. 아니 죽는다. 아니 뭐라고 써있다. 어머머머머머. 우와. 한국관광공사랑 여기 노스 밴쿠버랑 뭐 그런 거 없다. 와우. 와, 맞아. 바다다. 바다 되게 깨끗하다. 그치? 오. 물도 맑고 깨끗해. 어? 뭐야, 뭐야. 아, 이 거리 그거 같은데? 아닌가? 우와. 슈퍼샤인, 슈퍼샤인. 프레쉬 슬라이스 피자래요. 알아봤자 배고프다 그래갖고. 저도 막 이제 배가 고플라고? 일단 모르겠지만. 헬로. 나 뭐 맛있지? 아. 예, 이따다키마스.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야. 생각보다 너무 맛있어. 낮잠 안 자려고 열심히 다시 나왔어요. 동네를 또 한 바퀴 워킹. 벌써 지금 2, 3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만보 찍었습니다. 날씨 너무 좋다. 그치? 와. 지금 해피아워 맥주는 같은 가격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예일타운이니까 예일타운 예일을 시켰어요. 테라스에 앉았는데 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와, 담배! 와, 진짜 거품도 없이 짠!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운전지 드레스. 어때? 딸기야? 딸기 너무 좋다. 그래? 그리고 이렇게 앞에 바닷가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게 해놔갖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 정말 예술이다, 예술이다. 너무 좋다. 솥밥의 달인이 돼버렸네. 이따다키마스. 저는 오또나네 오또나 노 프리카키. 엄마 이거야 살게. 근데 왜 오또나인지는 모르겠어. 서점 구경하고 오후에는 스탠리 파크를 갈 일정을 하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예! 예, 큰 만션인데도 이렇게 1층은 약간 뭐랄까? 일반 집처럼 이렇게 계단으로 쭉쭉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 외국스러워. 시간이 11시가 훨씬 넘었네, 13분. 예.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도착하는 인디고. 서점인데, 아, 이런 것도 있고, 이것저것 같이 파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종류의 책들과 잡화들과 볼거리가 엄청나요. 여기 호구 나니가 읽어가는 거야. 아, 읽어본 거야? 진짜 많다, 꼬미. 알아봤죠? 여기서 책 읽는데 보초 서고 있어요. 또 서점 바로 근처에 초콜릿이. 들어가 보자. 초콜릿 냄새 장난 아니다. 우와. 오, 수고.
얘. 맛있겠다. 맛있겠다. 와, 엄청나다. 오 마이 그네시. 그네시 그네시다 진짜 대박. 사과? 맛있어. 어, 사과야. 이 초코? 나니 아지노 초코? 그냥 밀크 초코. 예쁘게 생긴 거. 드디어. 아이고 아이고. 드디어 왔습니다. 똑같은 색깔이야? 네. 아라반짱이 사고땡 선인장 색깔이래요. 아 진짜. 이건 뭐야?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근데 이건 손잡이가 좀 불편하긴 하다. 이거 사이즈가 532 500ml 정도. 이거는 예띠 35달러네 이것도. 이쁘다. 그렇다고 이걸 들고 다닐 순 없고. 덤벨이에요, 덤벨. 런치복. 이건 그냥이구나. 아, 런치복스인데 얘도? 아디다스. 좋네. 거기다가 응. 큐티. 오. 이거 튼튼하다. 좋다. 그쵸? 짠. 오늘 점심은 오는 길에 마트에서 샐러드를 좀 샀어요. 그리고 아라마짱 스프 마시고 싶다 그래서 스프도 하나 했어요. 요건 해서 먹어? 얌미? 응. 요건 다 늘었네? 옵스. 뭐야? 베이컨.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캐나다 데이래요. 그래갖고 뭐냐면 뭐 공휴일 얘네 나라에 이 나라에 그래서 3연휴래서 어저께 밤에는 막 진짜 늦게까지 소란스럽더라고요 밖에가. 오늘 아라마짱 아까 서점에서 고른 책인데. 귀여워. 이제 자기 전에 우리 클립해서 이렇게 책 읽고 하는 건가봐요. 뭐랄까 좋아요. 이런 평화스러운 게 좋은 것 같아. 아이들이 나와서 놀고 강아지도 뛰어다니고 뭐 이런 것들 도쿄에서도 물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도 물론 할 수 있고 그 어느 데서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그 느낌인 것 같아. 느낌. 지금의 이 느낌. 치즈 엄청 맛있겠다, 그지? 응. 귀엽. 랩이 이거 랩 맞지? 응. 그랬어? 응. 이게 좀 안 쫀쫀하게 해야지. 이 안에서. 스탠리 파크 이렇게 다 해왔대. 아저씨가 풍이야. 저기 오는 버스 갈아타고 이제 스탠리 파크 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킥스탠드 있는 채로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부러져요. 아, 네. 자전거는 두 명 타는 걸로 빌리긴 했어요. 한 시간에 이 자전거는 18달러인데 어디 중간쯤 온 것 같은데요.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게 스탠리 파크야 아니던데. 길을
잘못돼 들어온 덕분에 이런 것도 구경 안 해, 그죠? 어. 와. 비 맞으면서 샌드위치 먹겠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다가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이따가 끼마스. 어떡해. 다리가 천근만근. 맛있어. 아이고 다행이다. 맛있다. 맛있어. 진짜 아메리칸 체리도 싸왔어요. 저거 먹고 이것도 먹어. 야, 이쪽으로 오는 것 같은데? 가! 야, 일어날까? 야, 일어나. 야, 갑시다. 이거 카모메야? 네. 구스 아니야? 아니야. 카나다 구스? 카모메 지어요. 저희는 다시 이걸 타고 갈까 합니다. 꽃조 삼아 되시다. 지금 5시 23분. 거의 2시간째 자전거 탔어요. 화이팅. 이모들 화이팅. 이모들 화이팅. 다 해주세요. Next stop, Comox Street. 정말 많은 가게들도 있고 사람들도 여러 인종들이 많고 너무 재밌다. 구경하는 재미.